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안입니다. 브론코 행사장에 거의 다 도착을 해서 가는 입구를 잠깐 찍고 있어요. 안성시에서 하는데 오프로드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브론코로 오프로드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벌써 오프로드 시작됐어. 그러니까. 와, 저게 뭐야? At this stage. This is the real opportunity to drive the cars and get to experience the vehicles. So hopefully very exciting. I know we're excited. 좀 어느 정도 올라갔다 보면 이제 또 두 번째 코스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오르막 코스는 종류가 엄청 많고 색깔도 되게 다양하고요. A-3. A-3? 저기다. 나는 이제 A 코스 제일 라니엄한 코스를 타고 수승을 해보도록 할게요. Go go go! 어, 도광. 어떻게 하지? 이제 여기 한 시속 2km까지 보셔도 되고. 네. 긴장하지 마시고. 네. 괜찮아요. 오, 도광. 천천히. 빵. 그렇죠. 오프로드가 원래 이런 거예요. 원래 이거예요. 재밌다. 아, 알아서 가는구나. 네. 악셀을 안 밟아도. 네. 이게 제 브론코만의 특화된 기술이고. 내리막길 갈 때. 내리막이든 오르막이든. 아, 상관없이. 네. 굉장히 편안하게 이제 드라이빙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핸들은 자, 네, 브레이크 발주하세요. 네, 안 밟았어요. 자기가 알아서 세팅이 돼서 일단 이 상태로 지금 내려갑니다. 경기가 대박이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웅웅거리는 게 뭐예요? 브레이크 잡히는 거. 디스크 아~ 패드를 이제 잡고 있는 거예요. 알아서? 예, 알아서. 2km의 속도를 맞추려고. 액셀링을 한번 해셔서 탈출하실게요. 이 상태에서 액셀링을 하면 액셀이 먹어요. 저 앞에 이제 웨이브코스까지 다시 가실게요. 가실게요. 언덕 위에서 액셀을 떼시면 됩니다. 자, 액셀을 떼시고 문 한번 보시고 다시 보시고 하시면 돼요. 거기도 2km로? 오. 다시 이제 액셀링. 자동으로 얘가 브레이크를 잡아주기 때문에 운전하시기 편하죠. 재밌다. 그러니까. 되게 순식간에 끝났다. 해보고 싶지 않은데요. 웨이퍼. 웨이퍼 좀 알겠습니다. 네, B코스, 마운트 코스로 진행하겠습니다. 다행이고. 네, 하류로 이제 바뀌었어요. 지금. 3,000 정도까지 쓰셔야 돼요. 많이 밟아야 돼. 네. 우측으로 꺾어지는 도로니까 좀 더 밟으세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측으로.
되죠. 저분은 좀 많이 오버하시네요. 저 지금 꼭대기 보이시죠? 왼쪽에 저분이 저를 네. 저기서 약셀링을 뛰시는 거예요. 거기서 한번 커브가 돌고 또 그다음에 또 커브가 또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네. 핸들 더 펴시고 저 핸들 풀고 저 악셀 더 밟으세요. 더 밟으세요. 소리 나도 그냥 네, 밟아요. 밟아. 올라가겠습니다. 소리 밟아요. 더 밟으세요. 악셀 더 밟으세요. 더. 예. 더. A 코스까지 뛰어갔고 아, 스톱. 다음 코스에서는 플러스. 그렇죠. 좋아요. 플러스. 플러스. 발 띄고 다시 악셀 밟고 더 밟으세요. 그렇죠. 자, 발 띄고 됐어요. 에이코 출발합니다. 자, 다시 이제 핸들링 하시고 왼쪽으로. 자, 에이코 출발하세요. 자, 이제 잘하셨어요. 실수도 해봐야지. 그럼요. 이런 것도 해봐야 느는 거지. 이런 게 경험이니까. 오프로드는 무조건 경험이에요. 5km로 알아서 해줬다, 얘가. 네? 얘가 5km로 알아서 해줬어요. 네. 이게 굉장히 편리하죠. 네. 이게. 내가 브레이크 밟은 그 속도만큼 해주는 것 같아. 있는 그 시스템인데요. 트레일 회전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서 이 구간을 활성화시켜서 건데. 오른쪽 앞차량이 뒷바퀴를 좀 잘 좀 봐보세요. 상주 차량 출발하겠습니다. 앞차량 이제 지금 조수석으로 예, 켜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세팅이 2km로 자동으로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수석으로 지금 틀 건데 조수석으로 틀면은 핸들이 이거 핸들을 틀면은 조수석 뒷바퀴가 안 움직여요. 안 굴러가요. 그리고 운전석 뒷바퀴는 굴러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그렇죠. 저 앞차들은 좀 더 붙어서 갖고 한번 보세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냥 가까운 거리를 한 방에 90도가 꺾인다고 보시면 돼요. 저 앞차들 한번 보시죠. 오. 저렇게 그냥 돌아가죠. 오. 와. 그쵸. 왼쪽으로 조금 붙으셨다가. 고객님, 브레이크 잘 뛰셨죠? 네. 네. 이제 핸들링 우측으로. 와, 이거 진짜 좋다. 짧은 코스 할 때 굉장히 이제 편한 장점이 있어요. 코스 완료했습니다. 그런 게 코드만이 여러분, A 코스, B 코스 다 마치셨고요. 안전하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뭔가 말이 안 나와. 뭔가 너무 신기해서 말이 안 나와. 선생님, 뭐 타보니까 어땠어? 아, 처음에 너무 떨려가지고 아,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 말고 있는 건가 한 중간쯤 오니까 알겠다. 어차피 코스여봤자 올라가고 내려가는 길밖에 없잖아. 그래서 아까 내가 탔던 오르막길 이 정도였으니까 이 정도 각도면 더 밟아야겠다. 약간 이런 감 같은 게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 그 인스트럭터분이 너무 친절하게 잘 알려주셔가지고 이게 오프로드는 서킷 주행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빠른 거는 잘 아는 전문가분한테 배우는 게 진짜 베스트거든? 우리도 아까 중간에 사실 우리끼리 왔으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돌아갔을 수도 있는데 잘 알려주신 덕분에 안전하게 잘 했고 그건 그렇고 일단 타보니까 랭글러랑 차이점은 뭐 어때? 랭글러는 뭔가 좀 이렇게 톡톡 튀는 느낌이라면 얘는 좀 더 부드럽게 넘어가는 느낌? 그러니까 랭글러도 그 톡톡 튀는 매력이 있는데 이 브론코는 조금 그 매력이 좀 다른 것 같아. 부드럽게 잘 넘어간다? 내가 느낀 걸 말해보자면 랭글러랑 저속에선 비슷해. 저속에선 솔직히 나보고 안대 씌워놓고 태워놓으면 모를 것 같은데 속도가 조금만 붙어도 랭글러는 이제 앞뒤가 둘 다 리지드 엑슬이라서 쉽게 생각하면 많이들 아시는 그 승용차 뒤에 쿠션빔 자동차 있잖아. 그게 승차감 안 좋다고 막 말이 많잖아. 랭글러는 그게 앞뒤로 달려있는 거야. 근데 이 포드 브론코는 뒤에는 리지드 엑슬이지만 그거는 이제 오프로드 차량이다 보니까 뒤쪽은 그게 유리하지. 근데 앞쪽은 이제 더블 위시본으로 승차감이 훨씬 좋아. 그 외국 보면 오프로드를 트럭들이 하는 경주가 있어. 트로피 트럭이라고 비포장 도로를 빠르게 달리는 트럭. 그런 트럭들 서스펜션을 보면 앞에가 이렇게 앞바퀴가 막 이렇게 움직여. 영상 자료하면 재현이가 넣어주겠지?
양쪽이 따로따로 어. 그러니까 독립현가야. 그 방식이라 얘가 어. 속도가 올라갈수록 성차감이 좋아진다. 근데 대부분 국내에서 오프로드 즐기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바위를 넘는다든지 그런 것라기보다는 대부분 임도를 다니시거나 비포장도로를 다니는데 그런 길에는 충분하고 오히려 좋다. 막상 타보니까 실제로 아까 지영이가 속도를 우리가 비포장도로를 임도를 좀 빠른 속도로 다녔잖아. 그때 승차감이 되게 괜찮았어. 앵글러는 이제 조금 빨라지면 사실 조금 지저분해진다 그래야 되나 느낌이 막 맞아. 위에서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느낌이거든. 이렇게 고개가 확 붙여져. 왜냐면 바퀴가 다 묶여 있으니까. 근데 얘는 그런 걱정 없이 생각보다 오프로드 능력이 엄청 좋아가지고 아까 지영이가 하는 다 보셨겠지만 등판 저 같은, 능력이라든지 저 같은 초보도 그러니까 이 보이시죠? 저산, 이 산길을 저산을 지금 다 탄 거잖아. 아. 내가 안 해봤으면 조금 후회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코스만 보고 좀 무서워서 아 그냥 오빠한테 쫄티하려고 아 그냥 오빠 안 돼요? 아 그냥 오빠가 나 내릴래 이랬는데 바꾸면 안 돼요? 맞아. 근데 막상 딱 타니까 재밌는데? 이것도 내가 해볼까? 약간 이렇게 되는?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좋은 경험 했어요. 진짜 괜찮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랭글러 독주하는 시장이었는데 진짜 엄청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서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럼 소비자들은 좋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